아, 그리고 카톡은, 카톡으로 제가 지금 멋진 꿈을 하나 꾸고 있는데요. 카톡방, 선생님 카톡방에 들어와 계신가요? 선생님 카톡방에 최진희 선생님. 단체 톡방에서 돌봄 치유교실이라는 소식을 받고 계신 분 계신가요? 계세요? 선생님 무슨 과목? 영어? 네. 그 옆에 선생님은? 국어? 예. 네. 국어 1반? 1318명 반? 1318명이 맥시멈이에요. 네. 그 반은 초대가 안 되고, 국어 2반이 50명 된 반. 영어과는 선생님 좀 초대해 주세요. 근데 영어 1번 방이 있고 2번 방이 있는데 1번 방에도 안 돼. 1318명 다 찼어요. 제가 지금 무슨 구상을 하고 있냐면 제가 교과서 지금 집필에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영어과는 2500명이 있어요. 국어과 1400명까지. 내년에 교과서 선생님도 채택하실 거 아니에요? 겨울방학 때딱 열흘만 투자해서 전국의 선생님들이 교과서 출판사별로 모여라. 그래서 한 10일만 학습지를 1년치를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. 교과서표. 뭐 영어 같은 퍼즐, 뭐 이런 타이포시 학습지 열흘이면 충분한 거예요. 지금 제가 지금 내년 겨울에 위대한 좋은 멋진 꿈을 꾸고 있거든요. 교과서별로 한 100명이 모여보세요. 출판사별로 한 100명 모여보세요. 한 분이 한 시간만 만들어도 100시간짜리 분의 학습지가 만들어요. 근데 이 톡방이 2012년부터 구축이 돼서 이 결속력이 상당합니다. 근데 회원 가입 이런 거 없어. 아무 조건이 없어요. 무조건 무조건이야. 들어오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가. 아무런 뭐 조건이 없어요. ICTS인지 저 친구 찾아서 하시면. 근데 저는 초대를 못하는 게 쟤는 친구가 다 찼어. 그래서 초대 더 못한다니까. 두분 선생님께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면.